본인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? 나도 몰라요. 되게 귀엽다 해. 그래요.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거야 뭐 지저분하고 다방 같고 뭐 다 해야겠는데 그래도 남의 사무실을 모독하지 맙시다. 그래도 남의 사무실을 모독하지 맙시다. 나한텐 소중한 곳이니까. 그래요.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 잘나가는 검사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? 뭐 15자리라도 하나 줘요? 검사님이나 저나 진실을 스스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.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우리나라 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있어도 유죄 추정의 원칙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. 그 어떤 누구도 그의 유죄를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우리 법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궁금해서 그런데 뭐 하나만 물어봅시다. 우리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? 검사님이나 저나 진실을 스스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.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번엔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. 고생하셨어요. 이 친구 너무 매력 있어. 진짜 매력 있어. 너무 매력 있어. 됐어. 와 잘한다. 제일 유명해? 제일 유명하냐? 뭐야 처음 보네. 처음 보네. 저는 너무 얻어서 다음에 오겠습니다.